살짝 굽었네요, 길이. 가보겠습니다. 블박차 뒤에 오는 차 잡으세요. 사람 때 섰어요. 뒤에 오는 차가 아이코. 에헤. 그차 간다. 요 차. 블박차 가다가 저차 때문에 멈췄어요.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오다가 꽝. 그리고 요 차, 원인 정황차는 이렇게 그냥 가버리네요. 뻔히 사고 난거 보고서도 슬그머니 가버립니다. 이번 사고 경찰에서는 비접촉, 그 차랑 안 부딪혔잖아. 걔 블박차에 안전거리 미확보야. 블박차를 가해차라 이러랍니다. 허허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한속도 80이랍니다. 원인 제공한 차가 가해 차량이다. 더 잘못이다. 라는 의견이 100%입니다. 예, 저 흰색 차가 가해 차량이다가 100%예요. 근데 경찰에서는 비접촉이면 빼고 얘기하죠. 빼고 무조건 안전거리. 아, 요거요. 만약 상대차가 신호위반으로 들어오다가 그탕 멈췄으면 그 차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죠. 비보좌회전은 신호위반이나 마찬가지죠. 비보좌회전 차가 1차량이 되죠. 그리고 멈춘 블박차와, 저 뒷차는 피해 차량이어야 되겠죠. 근데 경찰은 무조건 대고 뒷차를 가해 차량 보더라고요. 언제쯤 이 관행이 고쳐질까요? 그리고 또그차 그냥 가버렸는데 사고 난거 뻔히 보고 갔는데, 그런데, 나랑 안 비쳤잖아. 내 잘못 없어. 생각 그냥 갔다 갈 것이고, 경찰은 그럴 때 뺑소니 처리 안 하라는 것 같아요. 근데 뺑소니 처리해 맞죠. 그 사람이 원인 제공했으니까요. 내가 좌회전 들어갈 때 조심해서 갔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, 사고 났는 거 뻔히 보고 갔으니까 뺑소니가 맞는 것 같은데. 과실 비율은 이 신색 차가 한 7, 80. 벤츠빵, 아반떼 한 2, 30.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도 미워도 간정거리가 항상 언제든지 앞차가 멈추면은 멈출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속도와 또 거리를 지켜야 되니까요. 네, 지방청에 이의 제기했습니다. 그래서 비보좌회전 차량이 1차량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 뺑소니 조사기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이 와서 날짜 조율 중입니다. 오, 다행이네요. 이제 경찰이 제대로 바뀌는 것 같네요. 작년 4월 달입니다.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. 거의 1년이 지났어요. 변호사님, 오랜만입니다. 아이고, 법원에서 5대5 나왔어요. 너무 억울하네요. 5대5? 네, 판결이 5대5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. 분심이 거쳤나요? 네, 분심이 거쳤는데 분심에서 5대5였어요. 분심이 있고 그대로 그냥 데칼코마니, 판박이. 근데 소액 사건은 분심이고 그대로 하는 게 무진장 많아요. 분심에서 변호사들이 다 봤는데 뭐.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나 판사 나는 그게 많이 아닌데 분심 변호사들은 교통사고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.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. 그래서 그럴까요? 분심에서 5대5다. 분심이. 보겠습니다. 분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. 50대 50. 교통사고 사실 확인한 상 사거리 교차로에서 상대가 비보좌회전 하다가 그리고 블박차 멈추니까 뒤에 있던 차가 와서 때렸다. 그리고 좌회전하던 차가 흰색 차가 원인 제공했다. 중요한 거 낮이다. 직선도로다. 비접촉이다. 계속 5대5다. 여기가 직선도로인가요? 이곳이 직선도로 맞습니까? 볼까요? 굽었잖아요. 직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. 지금도 굽어가잖아요. 저거 안 보이죠, 아직? 이때쯤 보이죠, 예. 이게 직선이에요? 직선 아니잖아요. 제한속도 80도로.
억울합니다. 억울합니다. 네. 보험사에 항소해달라고 요청하셨나요? 항소가 안 된답니다. 다치신 거는 보험사랑 합의했나요? 이게 포인트죠. 다치신 것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랑 합의를 했으면은, 그럼 이제 끝이에요.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소송할 때 보조 참가 신청하셔야 돼요. 보험사는 항소하려면 새로운 증거 있어야 돼요. 항소할 때는 변호사 있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요.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. 그래서 안 해주려고 그러죠. 보조 참가 신청하셨으면 본인이 할 수 있었는데, 항소할 수 있었는데, 독자적으로. 아직까지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상대차 보험사랑 합의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소송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입은 소송에 대해 손해에 대해서. 내 차를 지금 자차 보험 처리했죠? 그리고 또 내가 아마 이분이 우리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셨다는 것 같아요. 그런 것은 뭐 자손이나 또는 자동차 상의로 하셨을 겁니다. 근데 그거를 부족한 부분이 있죠. 설령 위자료를 받았다더라도 위자료 조금밖에 안 되죠. 본인 다치신 것에 대해서 2차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 보십시오. 분심이 거쳐서 나온 1심 판결은 그거는 객관성이 없어 보이죠? 여러분들의 100%가 전부 다 저 흰색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랬는데. 근데 나지고 직선도로다? 저게 무슨 직선도로예요? 굽어 있구만. 본인이 직접 소송해서 과연 몇 대 몇이 나올까요? 그리고 여러분들, 보험사가 잘 해주겠지? 보험사는 반밖에 안 해줘요. 왜? 항소를 안 해주잖아요.